야! 지금 나오나요? 지금 모르지. 나오나요 여러분들? 헐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아 영상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안 나온다고? 나온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야 저희가 이렇게 네 다섯 명이네요. 네, 오늘 또 네. 경찬이가 또 스케줄상 또 불참을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또 모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네 또 이렇게 단체로 저희가 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찬이의 쾌유를 아. 야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 저의 그 생활관에 이제 병원 넘어갈 때도 생활관이요? 아 생활관이었나? 그 병원에 갈 때도 참 다사다난했어요. 아 다사다난했다. 많은 생각이 교차했는데 역시 근데 확실히 또 팬분들이랑 항상 이렇게 소통하면서 많은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금방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 진짜 그 기사가 나오고도 그렇고 이 딱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앨리스 분들이 진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네, 사실 되게 많이 아쉬움도 좀 났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뭐랄까 기사로 접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실 이 격리라는 게 굉장히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맞아요. 정말 걱정 끼쳐서 너무 미안하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격리 해제되고 다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 네. 뭐지? 그 공카에 미안해 압수라고 했는데 네. 미안해를 해버렸네요. 네, 미안해 방지해야 돼요. 그 저도 한번 미안해 한번 했다가 네. 엄마가 있어요. 세준아 미안해는 금지야 이러면서 아, 네. 미안해 금지예요. 네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걱정해주셔서 네. 저희가 그래도 다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댓글 좀 읽어줘요. 이게 오랜만에 브이앱인데 거기 맞아요. 소통 좀 해볼까요? 네. 몇 개 읽어주세요. 아 살 빠져 보인다고. 아, 맞아요. 찬이 형이 좀 살 빠지긴 한 거야. 제가 살이 많이 빠졌어. 아니 이게 사실 회사에서도 약간 다들 의견이 분분한 게 살이 엄청 많이 빠지니까 이걸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쪘으면 하는 바람하는 분도 있고. 좀 쪘으면. 그 약간 이제 반반인데 저도 약간 예기치 못하게 살이 빠진 거라서.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몸무게를 좀 재봤어요. 네. 4kg가 빠져서 나가. 아유, 마음 아팠어. 안 그래도 제가 그 버블도 이제 팬분들한테 병원에서 막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 살 빠지는 거였는데 살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랑 모든 게 다 빠져나갔어. 그쵸. 누워만 있으니까. 아, 뭐 했어요 그 안에서? 주사 맞고요. 약 먹고요. 얌전히 그냥 잘 누워 있었고요. 요양하면서. 아니 사실 이렇게 뭐지? 응.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맞아. 겪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니까요 저도 좀 놀랐어요 진짜 네 아, 그래도 되고. 네. 제가 친구 아 그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제 그 폐렴이라서 제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생활관에 있을 때 생활관이요 아 거기 이제 생활관에 아, 되게 있다가 낯설어요 생활관에 있다가 내가 네. 이제 그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동으로 이동한 거잖아 네.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사진으로 항상 이렇게 보여줬었어 팬분들한테 근데 네. 약간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네. 그죠 걱정되죠. 저 요즘에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네. 아픈 거라서 걱정 말라고 해도 걱정이 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강해진 모습 보여주셔서 그래도 좀 이제 그러니까. 걱정을 덜 하시지 않을까. 눈물겨운 멘트도 네. 많았어요. 형이랑 전화할 때도 아. 형 마지막 콜라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남은 정말 마지막 그러니까. 남은 콜라 먹는다고. 저희끼리 그 얘기했어요. 네. 그 말이 약간 좀 아, 너무 그러니까, 마음 그치 그치. 마음이 너무 아파. 이게 내가 찬이가 오늘 보고 아, 콜라를 캔을 10개를 사다 줬어. 10개를 사다 준 아, 이유가 진짜. 나도 이게 찬이랑 막 이제 카톡하고 맞아. 그러면서 사실 아 그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건강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이가 잘 먹고 있냐 간식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찬이가 뭐지? 오기 전에 콜라를 사왔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렇게 보낸 거야. 그거 3일 만에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서 사실 콜라 사준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도 조금 이따 이제 끝나고 버블에 올리려고 아침에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누가 그 제 방 안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영어로 글씨 써가지고 아, 그렇죠. 콜라를 놔뒀길래 승식이 녀석 내 인스타에 댓글 달더니 이렇게 또 귀엽게 사다 줬구만. 되게. 아니 진짜로 이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콜라를 그렇게 마음이... 좋아하는 애가. 그래서 내가 그 뭐냐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내가 병실 안에 넣어주겠다 했는데 찬이 형이
야 와도 못 가. 전방 몇 미터에 철조망 쳤다고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마음만 받을게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딱 참 소중함을 많이 일깨운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아 정말 정말 사소한 거에 감사하게 되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격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어땠어요? 아니 나 너무 궁금했어. 그러니까, 너무 따로 있었으니까.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처음에는 좀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찬이의 목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아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 또 그럴 수 있지.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 자씨. 아 참나. 자꾸 밤마다 카톡하더라고. 아 차나 차. 참. 차나 차. 아니 차나 차 차나. 이러면서? 차. 어, 아 진짜? 어 차나 차나 차. 카톡 있어. 그래 내가 나 거기 있으면은 아침 아 저녁 9시면 잠에 들어야 돼. 불 이제 소등해. 와 진짜. 아니 생각보다 일찍 자더라고. 어, 9시면 자 거기서. 어. 그래서 야. 그래서 아침에 7시 일어났는데 승시가 차나 자. 야 아, 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낯간지러운 사이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아 둘이 너무 좋아요. 아 대단하다. 거기 너무 좋다. 진짜로 저 아니 좀 그랬어. 이게 콜라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아, 너무 마음이 짠한 거야. 나 진짜 나는 딱 뭐랄까 딱 퇴원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딱 버킷리스트가 딱 하나 있었어. 어, 뭐. 나오자마자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먼저 타는 게 꿈이었어. 근데 나도 딱 이 경기 해제되자마자 했던 게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커피 마시기. 야 나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현실인가 막 이게 어. 좀 옛날 얘기인데 승호 형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 커피 못 마시는 거 좀 걱정된다. 맞아, 맞아. 커피 못 마시는 거 진짜 큰일 나요. 진짜. 근데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주말에 사식으로 이렇게 레스비 커피가 이렇게 들어왔었어. 조그만한 이렇게 캔으로. 아 진짜요? 와 가문적 담비였네. 진짜 와 마시면서 진짜 눈물 닦았는데. 와 진짜 이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그쵸.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경리도 경리 나름대로 또 사소한 거에 이렇게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감사함을 느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 시간이었죠. 진짜 너무 웃긴 게 또 이렇게 또 나올 때 옷을 다 이제 소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그 버리는데 아까워야 되잖아. 네. 너무 좋은 거 빨리 소각하고 나가고 싶어서 다 꺼내야 되나 바로 그냥 다 드리고 이거 맡기고 나오는 입고 병원에 입고 갔던 옷을 소각해. 아 그래. 아 그걸 또 다 소각해야 돼. 어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아, 그 그럼 잘 안 입는 거 입고 가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이키 바지 하나 버렸어. 아 세탁해서 준다 그랬는데 소각해가지고 병동 때문에. 예 아, 네,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고. 즐거운 추억이란 말이야.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즐거운 기억이 남는 거지. 경험인 거지. 아 그럼 그럼 경험. 확실히. 앨리스도 코로나 조심해요. 남는이가 아니더라. 아 그래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 뭐 코로나 외에도 그냥 건강은 항상. 아 맞아요. 조심해야 되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그죠. 찬이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승식아 건강 많이 챙겨야 된다. 건강이 첫 번째더라. 아, 건강이 최고더라. 아, 좀 많은 걸 느끼는 건강 챙겨야 해.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이 진짜 긴박했었죠. 그 이제 첫날. 첫날 했는데 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왔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침에 찬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니 옆방인데 왜 전화가 오지? 못 나가서 당해서. 어 전화가 오길래 왜 전화가 오지? 나 안 받았어 처음에. 아 무슨 아침 9시부터 전화야 이러고 안 받았어. 또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이러고 전화 오더니 승시가 큰일 났다. 왜? 네. 그렇게 됐더라고. 애들 확인해 보라고 마스크 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딱 봤는데 아 그냥 몰라 이러고 했다가 느낌이 공이 심지어 공이니까 놀랐더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얘기했고 주민등록번호 얘기했더니 갑자기 확진자로 판정됐대. 그래서 진짜요? 아 설마요 제가요? 증상이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지역 보는 거 같은데 아예 거짓말한 거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요? 아 거짓말하지 마. 아 데리러 오신다고요? 예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진짜 다 건강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찬이 지금 건강한 거죠? 네 이제 폐렴 치료만 꾸준하게 받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후유증 같이 이게 그게 있더라고 모두가. 근데 지금 근데 느껴지는 건 그게 없고 아 뭐 아직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어. 찬이가 약간 튼튼하잖아요. 긍정의 힘이 우리 수빈이가 또 형 목까지 해줄 수 있잖아. 아 그럼요. 무슨 얘기야 이거. 농담이야. 뭐지?
아무튼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다행. 막상 뭔가 좀 막 걱정도 많이 되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약간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또 다시 느끼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또 오늘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할 아, 테니까 네. 그죠, 그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격리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아. 밀린 일이 있다 보니까 네. 밀려버린 퇴원 하자마자 다음날 스케줄이었어요. 퇴원 다 하고 다음날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표 보면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꽉 차 있어요. 금방 기짐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격리하는 동안 못하는 일들이 그렇죠. 네. 빨리 처리를 해야죠. 네.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또다시 이제 앨리스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라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많이 또, 아쉬웠을 거예요. 아, 좋아요. 근데 네. 또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출발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모여서 콘텐츠를 촬영하다가 잠깐 왔어요. 네. 네. 또 격리 해제도 됐고 우리 그쵸.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네,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맞아요. 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비록 이제 병찬이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네, 병찬이 보고 못 보고 있을 정도로 바쁘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네. 이렇게 또 같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하죠. 건강합시다. 건강. 네,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들 진짜 건강합시다. 네. 자, 이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요? 저희 뭐 다 똑같은. 네. 근데 뭐 찬이가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너무 궁금했어.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저녁에 그 이제 주사 맞고 이제 저녁에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팔굽혀기를 좀 해보려고 했다. 바로 전화 와. 아 운동할 전화. 먼지 날리면 안 된다고 바로. 여기 환자분 누워 계셔야 됩니다. 아 네. CT를 보고 있어? 양쪽에 다 있어. 아 그렇구나. 사각시대 없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다가 예. 핸드폰만 했겠네. 운동도 못하는구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음악병동이라서 못 나가고. 핸드폰은 소모 안 한 거 다행이다. 핸드폰을 거의 뭐 약간 소독약에 거의 담궜지. 그래도 요즘 휘대폰 다 방수되니까 아, 그래. 괜찮을 거예요. 가장 슬픈 건 맥북 물에 담그는 수준으로 할 때요. 좀 마음이 아 진짜로? 스피커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괜찮았어. 다행히 고장 안 났나? 그래, 집에 와서 붕붕파워 틀어가지고 물 뺐어. 붕붕파워 해야 돼요. 이렇게 물 빼야 돼요. 아니 그게 그 베이스 센 노래들. 붕붕붕 까라기 깨 붕붕 그런 거. 근데 그게 너무 여기서 웃긴 게 내가 그래서 근데 내가 아이패드 맥북이랑 다 갖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맥북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야. 약간 이렇게 알코올이 나오길래 아 그래도 나왔다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딱 했는데 물이 나왔어. 그래서 아 너무 기분 좋다 했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야. 붕붕파워 안 써? 이거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처음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 이상하다. 드라이기 충전기 꽂아놓지 말지. 아 그래 나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해서 우리가 아 이제 세팅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엇? 이러다 내가 드라이기를 이렇게 했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돼. 다행이다. 돼. 왔다 갔다 하다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 물이 아니라 소도 그건 날라가니까. 알코올이라서. 알코올이 날라가니까. 알코올은. 아니 저 우리도 숙소에 그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 뭔데? 세준이가 이렇게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딱 열고 빨래를 넣으려고 하는데 세준이가 갑자기 이러고 나오는 거야. 형 이거 누구 거예요? 이러고 봤는데 에어팟이 조그만 거? 아니 에어팟이 이렇게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야. 그 모르겠는데 수빈이 건가? 이랬는데 설마 했는데 어디서 써야 돼? 세탁기에 있었다고. 근데 안 넣어? 아니 제가 한 3일 전부터 내가 에어팟을 어디다 뒀지? 자기 전에 노래 좀 듣고 있는데 에어팟이 없는 거 찾아봐도 항상 듣는데 어딘가 있겠지. 언젠 나오겠지 했는데 세탁기에 있었다고 세준이가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보같이 그냥 충전기 꽂아놓은 거야. 세탁기에 돌려버렸구나. 그래서 딱 꼈는데 그러고 잤어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탁탁탁 이러는 거야. 아 진짜로? 야, 그 소리가 그거야? 나는 가습기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고 무슨 소리지? 이게 물보정인데 왜 이렇게 탁탁 터질 거야? 그래서 열어봤는데 약간 다 있었어.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야 나 아이패드 꽂아놓을 거 아니야?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빨리 가자. 진짜로. 말려야 돼 꼭.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초점이 꽂은 건 안 돼. 근데 우리 건강했네. 우리끼리만 그런 얘기를 너무 이런 TMI 재밌었네. 아 이런 에피소드를 또 네, 너네도 되게 네. 재밌게 산다. 그쵸. 뭐 에피소드도 하고. 아 그리고 어제 또 세준이가 요리를 아, 아 맞아요. 네. 야 그거 뭐야? 난 그거 영상으로 봤어. 야 그거 영상으로 봤어요. 고기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 붙더만. 버터 그 기버터로 해가지고. 아 그래? 저도 이거 따라한 거거든요. 아, 뭐, 막 이러더만. 네. 맞아, 맞아요. 소금 이렇게 뿌리는 거. 야, 유명하시잖아요. 네. 유명하신, 네. 유명하신 셰프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항상 이렇게 배고프니까 아. 요리, 뭐, 야식 막 이런 거 요리 영상 보잖아요. 그치, 그치. 하다가 요즘 들어 그런 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뭐냐, 경기도 끝났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트 갔다 하다가 이제 사오고 해가지고. 잘했네. 해줬죠. 잘했어. 다음에는 이제 다 같이 먹는 걸로. 네, 그 다음에 셰프님이 또. 근데 저희 먹으려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뭐야?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봐줘야 돼. 많이 똥매지. 요리하는 아. 거를 예, 집중해서 봐줘야 돼. 일단 요리하는 그 아. 자체도 예술이기 때문에 약간 찍어주고 약간 그런. 저 찍었거든요. 보여주기 식이야 그러면. 계속 찍었어. 너 보여주기 식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나는 야, 야 아니지. 남는 건 사진뿐이다. 다 너네 다 같이 나눠 먹었어? 예, 네, 아니 야. 해줬어요. 훈훈하다야. 근데 요즘 나 못 그게... 먹었어. 아 그래? 어 그래. 나 못 먹었어. 보여주기 식이네. 그래서 다음엔 너 다시 먹자. 남는 건 사칠 뿐이야. 다음에 나 그리고 댓글에 왜 한세만 그 드레스 코드 안 맞췄냐고. 다른 얘기인데. 저 여기 있어요. 아. 드레스 코드 있어. 맞춘 거야. 예, 흰색 좀 있는. Gray, gray, black, black. 그죠, 그죠. 흰색. 야, 뭐야 이거 흰색이다 왜? 예. 어, 그런 거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어 뭐야 여기 들어있네. 그래, gray라니까. 체크바지, 체크바지. Gray. 오늘 이제 black and white and gray. 그래도 신발은 다. Gray. 어? 뭐야? 그래? Gray. 아, 그래. 그래서. 아, 이것도 black. 저희 이러고 있었어요. 네, 오케이. 네, 저희 이러고 있었죠 맨날. 우리 다 맞췄어 코드. 계란 초밥이요? 계란. 아 한세 머리 계란초밥 아, 다시 돌아가고 아, 계란초밥 돌아가고 계란초밥 네. 와타임 때도 생각나고 그죠 네. 아 이게 제가 또 머리를 탈색을 뿌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앨리스들을 만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쵸 이제 조만간 하긴 조만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조만간입니다 네, 머리를 새로 네. 하려고요 조만간입니다 좋아요 네 얼른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진짜. 아, 맞습니다. 저도 염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또 염색을 못 하게 됐네. 빨리 보고. 조만간입니다 염색도 예, 조만간이에요. 네, 그럼요. 예, 조만간입니다. 건강하게 웃으면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저희가 더 고맙죠. 네, 자. 귀신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귀신 지나가네. 네. 저 또 재밌는 게 없어요? 네. 재밌는 저희 뭐 맨날 같은 매일 같은 하루 아니 이 말을 경계하면서 제가 왜 하는지 알겠어 수빈이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뭐 얘기하면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뭐 아니 우리 얘기했잖아 무슨 일이 있겠니 아 근데 수빈이 말고도 제 주위에도 뭐 지인분들 중에서도 뭐 요즘 재밌는 얘기 없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그런 분들 많은데 난 알 것 같은 게 솔직히 이런 시국이 오면서 재밌는 게 딱히 뭐가 있겠어요 그쵸 다 안에서 하는 그래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런 질문 아 너는 실내에서 어떤 걸 하니 아, 이런 느낌인 건가 아, 넌 재밌는 삶을 찾고 있니?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약간 삼삼하게 심심하게 보내고 있는데 혹시 아. 재밌는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줘 아. 나도 즐길게 아.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근데 서로 듣고만 싶어 하는 거 같아 서로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아. 재밌는 얘기 하나 있다 어, 뭐예요? 뭐. 궁금해 그, 처음에 그 이제 역학조사 하실 때 결국에 거기가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혹시 우리 최근에 이런 일밖에 없어 아 최근에 이런 일밖에 없어 이제 그거 재밌다 재밌다 이제 그 이제 날부터 이제 카드 내역서를 보내줘야 돼 통장 내역을 네. 근데 내가 진짜 나간 적이 없었어 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이게 다냐고 와 의심하셨구나 정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아 그래요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진짜 그게 다였다고 그래서 되게 당황하셨더라고 아 그럴 수 있죠 아, 대단해. 저희도 약간 재밌는 거 하나 있었던데. 뭐야? 저희 이제 격리하면서 또 이제 상황에 맞게 또 코로나 검사 아, 그렇죠. 검사 받으러. 아, 맞아. 몇 명은 받아야 되니까. 몇 명은 또 거기서
코를 움켜. 아, 그쵸. 아, 쌀. 감사하게 또 알아봐 주셔서. 그러니까 알아봐 주셔서. 어? 뭐 뭐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백신 날짜에 따라서 이제 둘이랑 우리 둘이랑 달랐잖아. 아, 병찬이까지였나? 이렇게 그 날짜가 검사해야 되는 날짜가 달랐었는데. 달랐지.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이제 수빈이랑 나랑 먼저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검사서에 알아보셨어?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가서 알아보신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 알아봐 주셨으면 좀 나도 이제 좀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럴 텐데, 이제 딱 가서 어, 검사할게 이랬는데 이제 마스크 내리고 이제 코를 찌르잖아.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아, 저는 이쪽으로 해달라고 저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랬는데 어, 그날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어 막 이랬어. 내가 나올 때도 어 막 이랬는데 이러고 나왔어. 어 막 이랬는데 어. 어, 딱 이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저 혹시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는 네 이러고 아,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웠지. 완전 수치스럽겠다.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막 사인을 해드렸는데 그냥 이제 그래도 아 뭔가 되게 우리가 몇 번을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되게 약간 웃으시면서 그렇게 맞아, 사인 맞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뭔가 이게 참 우리는 이게 뭐라고 이걸로 되게 웃으시는구나 하고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아 나 근데 나 이 생각하게 생각났다. 나 우리도 격리 해제 전에 한 번 받고 중간에 한 번 받았잖아. 그치 그치. 어. 나 중간에 그 같이 받으러 갔을 때 이제 나도 형처럼 그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아, 마스크 때 코까지만 내리실게 해서 내리고 이게 찌르시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셨어. 찌르시면서 아, 나 뭔지 알아. 찌르시면서 질문을 하셨거든. 근데 혹시 막 뭐 가수세요? 음악하세요? 하면서 탁 찌르가지고 네! 아! 아, 그러니까 가수세요? 네! 아! 아, 마스크 내리고 막 엄청 웃으시면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병책도 그냥 바로 봤어. 아니 그 사인하고 온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아 걸려있지. 네, 입원해서 받고 있는데 까까면서 딱 봤는데 오 저 두 개 서로 안 봐 이러면서 나왔어. 아니 뒤에 또 이렇게 어, 사인이 되게 사인 많더라고. 네, 봤었어. 나 되게 답을 애매하게 드렸어. 이거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어. 그렇다다 해주셨대. 그 재밌었어요? 재밌게 지냈구나. 네 아! 아! 아, 아 진짜로 여기 뒤통수가 닿는 느낌이야. 어, 저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게 잘. 면봉이 여기가 뚫렸다는 네,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 1번, 2번 다를 때가 있지. 1번, 1번이 제일 아파요. 네, 1번, 1번이 아파. 대체적으로 1번 사람들이 아파. 아니, 콧구멍도 고를 수가 있구나. 아, 저는 이제 또 약간 휘어있다 보니까 아, 차이가 네. 있어서. 나 그건 기염 때문에. 아, 제가 1번이 너무 아파. 아파. 근데 확실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계속 고생하시면서 어, 맞아요. 그거 진짜 많이 느끼신 분들 또 감사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느낀 게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검사소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전화도 진짜 많이 오고. 네, 진짜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전화하시는 거 보고 진짜 많은 걸 느꼈어.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것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고생하시는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 아, 진짜 다들 다이나믹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다였어요. 네. 네. 그렇죠. 어, 여러분들도 조금 웃으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캡처 타임 한번 아 오랜만에 네, 네. 캡처 타임을 캡처 자 여러분들 캡처 해드릴게요. 아 여기 혹시가 아니 카메라가 있길래 아 저부터요? 한 명씩 해요. 캡처 타임 이제 조금 어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야 자, 따로 따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약간 마음에 우러나와서 웃어주시겠어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밤토리 야 뭐지 야 우리 취조당하는 애들 같냐 이거 취조당하는 아 안녕 아 근데 이거 진짜 얘기 들으니까 재밌다. 재밌었어. 또 재밌는 얘기 없어요? 또 재밌는 얘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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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이 박수 쳐주면서, 야. 너무 좋았습니다. 단체로, 단체로. 하나, 둘, 셋. 저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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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저희 건강합니다. 네. 네, 저희 다 건강하게 잘 이렇게 또 돌아왔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 곧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조만간입니다. 와. 확실히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항상 건강, 날씨도 많이 추워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저희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뭐랄까 이 코로롱도 조심하시고 네, 코로롱.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난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